잠시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무슨 일인가? 선고합니다. 함께 올릴 장이 있사옵니다. 기미는 하였는가? 예. 올리게. 이제 됐는가? 만극하옵니다, 전하. 괜찮네. 괜찮지 말게. 전하께서 해량하셨기에 망정이지 어찌 이 같은 실수를 한단 말이냐? 송구하옵니다, 마마님. 찬선을 기미한 상궁이 누군가? 소인입니다, 마마님. 자네는 어찌 이럴 일이 하는가? 온면을 기미할 때 따로 올리는 장이 있다는 것을 몰랐는가? 송구하오나, 마마님. 먼저 올린 온면의 기미는 소인이 한 것이 아니옵니다. 뭐? 하면 그것을 기미한 것은 누군가? 누구야? 무엇인가? 어찌 이리 대답을 못하는가? 전하께 올린 온면을 기미한 게 누구냐니까? 송구하오나, 마마님. 어찌하여 그것을 저희들에게 물으시옵니까? 그것은 마마님의 하명하에 대전에서 나온 상궁이 하질 않았사옵니까? 뭐? 내 하명으로 나온 대전 상궁이라니 나는 그런 하명을 내린 적이 없다. 예? 하지만 저희는 마마님의 수인을 보여주길래 특별히 이를 명하신 줄 알고. 뭐? 뭐라고? 전하! 전하! 어서 수저를 넣으시옵소서! 수저를 넣으시옵소서, 전하! 어? 전하! 멈춰라! 멈춰라! 용감! 혹시 된 것이냐? 혹총을 쏜 것이냐? 아닙니다, 용감! 그래, 다행이다. 시에는 없다. 모든 걸! 아우, 용감! 아무리 둘러봐도 중전마마께서 보이질 않으셔서. 그게 무슨 소리냐? 중전께서 계시질 않습니다. 지금 기로 현장에 전하께서 오 계십니다, 용감. 남문과 북문을 모두 막고 기류현에 참석한 자들 누구도 이것을 나서선 아니 될 것이다. 알겠느냐? 예! 지금 어디 가는 거요? 저 윗전에 기란 심부름으로 나가버려던 참이요. 어느 전 상궁이요? 문소 전 상궁이요. 근데 왜 그러시오? 행궁 밖을 나가서 없으니 돌아가시오.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건민과 궁인들은 출입이 연금되었어. 돌아가시오. 어찌 되었는가? 내 말 들은 것인가? 그걸 전해 들은 것인가? 예, 영감의 하명을 듣고 중재하긴 했사온데. 그래. 근데 왜 여기 있는 것인가? 왜 여기 있느냐 말세. 행궁을 빠져나갈 수가 없사옵니다. 그 약점은 어디 있는가? 예. 지금 현운증이라 했느냐? 예, 마마. 성상궁 마마의 환우는 가벼운 현운증이시옵니다. 확실한 것이냐? 수발상궁의 말로 미루어 혹 대기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는데. 송구하오나, 그것은 아닌 듯하옵니다. 알겠다. 그만 나가보거라. 예. 마마, 김상궁이옵니다.
들어오게. 마마, 큰일 났사옵니다. 큰일이라니? 무슨 일인데 이리 호들갑이냐? 그것이 오늘 기로연장에서 참담한 병고가 있었던 듯하옵니다, 마마. 병고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무엇이요? 대전 상궁들을 모두 살펴보았지만 찬선을 기미한 자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요? 예, 전하. 필시 누군가 전하를 우회하고자 수락간 상궁의 수인까지 위조해서 이번 일을 벌인 것이 분명하옵니다. 천만다행히 찬선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가 하오나 이는 자칫 전하의 안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일이었사옵니다. 어찌된 것인지 한치 의혹이 없도록 일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옵니다. 그렇사옵니다, 전하. 행궁의 나인들은 물론 기로연에 참석한 관민들을 모두 조사해 찬선에 손을 댄 참담한 죄인을 찾아야 할 것이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일은 두 분께 맡길 것이니 신중을 기해 살펴주십시오. 명심하겠사옵니다, 전하.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다. 예? 이상한 것이라뇨, 전하? 내가 기로연에 참석한 것은 예정에 없던 일이었다. 너도 알고 있겠지만 원래 그 자리엔 중전이 들기로 되어 있었어. 난 사전에 아무 기별도 없이 갑자기 진연장에 도착했다. 내가 알 수 없는 것은 바로 그것이야. 나를 정말 노리려 했다면 어찌 중전이 들기로 한 음식에 손을 댄단 말이냐. 근데 수기대장은 어디 있느냐? 내가 오늘 한 번도 수기대장을 보지 못한 것 같은데 혹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예? 이제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영감? 수락간 상궁들이 저를 보았으니 이제 곧 저들이 저를 찾아낼 것입니다. 그러기는 뭐라 했는가? 하명을 받은 즉시 행궁을 떠나라 하지 않았니까? 그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금군들이 출입문을 모두 막고 있어 도리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처소로 들어가 몸을 숨기고 있게. 내가 곧 자네 베네상을 보내줄 것이니 알겠니까? 예, 영감. 아니, 자네 대체 어디가 있었던 겐가? 내 자네가 자리 없어서 한참을 찾았네. 대체 수기대장이란 자가 이럴 때 자리를 비우는가? 송구합니다. 양주 관하에서 기로연에 대한 선을 살핀 날 그리 되었습니다. 지금 이곳으로 행궁의 모든 궁인들이 소집될 것이네. 기밀을 했다는 그 상궁의 얼굴을 여러 사람들이 보았다니 일일이 대조하면 곧 찾을 수가 있을 것이야. 예. 군관다우리, 여기서 뭐라는 것인가? 그것이 저는 기남 명을 받고 이 상궁마마님을 양주관나로 데려가던 중이었습니다. 누구의 명으로 말인가? 안 들리는가? 누구의 하명이냐 묻지 않는가? 지금 모든 궁인들은 영원대 앞으로 모이라는 하명이 내려졌다. 더욱이 행궁박 출입이 엄히 금해져 있는 때 대체 누가 이 궁인을 데려오라 했다는 겐가? 물러서십시오, 나으리. 수기대장 영감께서 하명하신 것이냐? 말해라. 영감께서 하명하신 것이냐 묻지 않느냐?
주십시오. 저는 그저 모든 그 용감께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정말 용감께서 한 일이란 말이냐? 이 모든 게 정말 영감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다! 남내건. 전하. 언제 온 것인가? 내 자네가 온 줄도 모르고 있었군. 무슨 일인가? 남내관. 뭐? 홍구경이가? 예, 그렇습니다, 대감. 제가 지금 금군 별장한테 그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오는 길입니다. 자네 지금 뭐라 했는가? 전하. 강웅관은 군비는 넘겨주고 최상공은 도망을 치다 자결을 했답니다. 영감,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술 안 피우지 마라. 예? 처음부터 이리 될 일이었다. 결국 처음부터 이리 될 일이었던 게야. 영감, 지금 당장 그 숙의군관을 데려오게. 내가 직접 그 자를 볼 것이야. 그 자가 무슨 이유로 숙의대장을 거짓 고변하는지 내 그 까닭을 알아야겠네. 전하, 이는 거짓 고변이 아니오라. 모두 숙의대장이 사주를 하는... 듣기실래? 난 그 말을 믿을 수 없다 하지 않는가?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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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전하의 처소에 숙의대장이 들어있사옵니다. 어찌된 일인가?
말해보게. 자네가 숙의군관과 최상궁을 사주해 중전을 독살하려 했다니 대체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이란 말인가? 난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네. 아니, 뭔가 아는 게 있다면 내게 말을 해주게. 대체 누가 자네에게 이런 참혹한 누명을 씌우려? 그건 누명이 아니옵니다. 사실이옵니다, 전하. 전하께서 알고 계신 모든 것은 전부 사실이옵니다. 자네 지금 뭐라 했나? 사실이라니, 그것이 전부 사실이라니. 전하, 그럴 리 없네. 그럴 리 없어. 전하, 서신을 죽여주시옵소서. 그만하게! 그것이 어떻게 사실일 수가 있단 말인가? 자네가 중전을 시해하려 하다니, 무엇 때문에 자네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무슨 일인가? 대체 무엇 때문에 자네가 내게 이 같은 말을 한단 말인가? 중전마께서 소신이 질 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뭐? 소신이 그가 감히 조회를 숨기고 대비전과 내통이었던 것을 마마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소신, 그 같은 사실을 알려줄까 두려워 그런 마음에 중전마는 Thank you.